네, 안녕하세요. 쫑입니다. 유바이크랑 함께하는 우리 리커샵 투어. 다음으로 온 곳은 여기 금머시기라고 적힌 양조집인데, 보시면 위스키 판다라고 한국어 적혀 있어요. 가게에 일단 촬영 허가는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촬영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물품이 참 많길래, 보시면 우리가 흔히 한국 사람들이 찾는 이제 웰러 같은 것도 있는데, 웰러 12년 이제 3천 대만 달러예요. 거품에서 아마 2,350이었던 거 기억하는데, 뭐 3천이 되거든 나쁘진 않죠. 한국에서 이제 축구하는 비용보다는 싸니까. 와터나 이런 것도 있고, 위에 보시면 맥클라한 25년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밑에 맥클라는 좀 장신용이라고 봐주세요. 그냥 우리가 못 사잖아요, 애초에. 들어가기 있는데 여기 빌리거든요. 빌리 같은 경우는 8,580 대만 달러예요. 이렇게 보시면 빌리입니다. 사인 적혀 있죠. 이거 몇 년도인지 한번 봐볼게요. 중반 양은 좀 사, 그것도 이 정도면 양호하죠. 몇년된 건데. 이렇게 보시면. 혹시 비닐 때문에 안 보인다, 이거. 네, 비닐 때문에 안 보입니다. 패스하시죠. 자, 비닐을 뗄 수는 없잖아. 일단 빌리 이렇게 하고. 빌리 말고 일반 같은 경우는 이제 7,200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연도 다 달라요. 뒤에 있는 게다 연도 다른데, 밑에 보시면 이게 다 써져 있죠? 다 달라요. 이것도 18 일반 같은 경우는 5,380인데, 뒤에 빌리 있거든요. 지금 이게 빌리인데, 7,280입니다. 드러낙 CS 버전 같은 경우는 3,580인 거 그랬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고인 이제 CS 배치 6번이거든요. 이게 3,300 대만 달러예요. 부탄류랑 스페인 곳곳에 엄청 위스키 많거든요. 보시면 정말 좋은 곳 괜찮게 많습니다. 그리고 조니 그린도 우리 700 이제 1030 이렇게 하고, 밑에 뭐 브라큘라 12년 같은 거나 우리 왕좌의 게임 시리즈나 막 곳곳에 엄청 많은데, 고인 21년이 5100 이렇게 해놓고 있죠. 그리고 XR은 안 내고 패스하고, 탈리는 가격이 안 써져 있더라고요. 25는. 근데 18 같은 경우는 5,600이에요. 이게 비싼 거랑 괜찮은 거랑 섞여 있어서 5,600입니다. 뒤에는 쿠릴라 하고 있는데, 뒤에 곳곳에 막다 있으니까 뒤에 다 살펴보시는 거 추천해요. 뒤에 뭐가 있을지 몰라. 세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쿠릴라 18년 4,200 이렇게 하죠. 라가 디스틸도 있고. 그리고 남주라 같은 거나. 대비 宝马 E 多少钱? 아슬리 스카이 쪽이나 도자기 종류도 있고요. 이거 뒤쪽은, 이쪽은 다 아슬리 쪽이다. 이거 그란트 아보탈리스인데, 아보탈리스 CS예요. 아보탈리스 CS는 1950. 싱글톤이다. 이 J팝이 엄청 많이 들려봐. 보시면 나두라 있습니다. 여거는 찐두란 아니죠? 48도 3,680이고요. 여 같은 경우에는 뒤에가 또 찐두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나두라 1991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7,500 대만 달러고요. 찐두라는 일단 안 보이네요. 이거 그리고 시그나토리 이제 1997인데 재생빈이거든요. 16CS 이게 4,280이니까 거의 한 20만 원 떠납니다. 그리고 13CS가 있는데, 이게 구형이냐 신형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릅니다. 구형 같은 경우는 8,000까지 올라가고요. 신형은 이제 5,500인가? 5,500이면 좀 있네. 이거 요번에 나온 거 5,480, 2023년 버전 거 리미티드 5,480입니다. 뒤에는 스뱅 이제 12CS하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지금 옆쪽에 따로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맥클란 쪽도 막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요거 이번에 일본에서 19,800엔에 판 거. 요거 이게 3,900이에요. 거의 한 16만 원 돈이죠? 16만 원 돈입니다. 고양이 이제 신캐 같은 것도 있어요. 좀 좁은데 물건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사쿠라오
사쿠라코네요. 위스키 파운드 거 일본보다 싸다. 여러분, 이게 뭐 트럭이나 옥돔이 여기 있긴 하거든요. 옥돔이 있긴 한데 가격이 그렇게 싸진 않아요. 10년 옥토모 10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9,380대만 달러. 17.3은 이제 8,000 얼마인 거거든요. 8,800에 이제 7.1이 8,300인가 그러는데, 파다 내가 엄청 옥돔이 원하는데 사고 싶다 하시면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라키닝 그리고 시부하고 이것저것 있겠는데, 뒤에 여기는 진짜 키가 안 나와서 살펴보지 못하겠어. 그리고 발비니 17PTD 캐스크가 있는데, 그리고 보시면 골든 캐스크도 있거든요. 아, sorry. How much 하는 발베니 17PTD? 여기 무슨 발베니 뭐 30년 같은 것도 있고, 막 발베니 엄청 많아요. 발베니 15 신비 이제, 요거는 이제 쉘이죠? 웬만지도 안 나와있네. 약간 시가 따라간 느낌인데, 싼 건 또 싼? 그런 느낌? 요거는 8,900이라고 합니다. 아, 오케이, 땡큐. 가신이 좀 더 싸긴 하죠, 이거는? 네. 8년 같은 경우에는 그랜피디 1980. 그랜피디 30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격이 안 쓰여있는데, 뭐 굳이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 값은 할 것 같아서. 여기 스뱅 10년이 있는데, 스뱅 10년 같은 경우 이제 3,200. 3,200이면 지금 매우 괜찮은 편이에요. 아, 근데 3,500인 것도 3,200인 것도 이거 섞여있구나. 15도 가격이 따로 안 쓰여있어. 10이 이제 3,200이면 15도 뭐 나는 괜찮은 가격이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 그랑크루 이제 200 그랑크루 미니 배터리거든요. 이거 12,000. 왜 이런 것들 브라 하벤 이제 1998이 있는데, 1998 같은 경우는 17,800만 달라고요. 그리고 분합에 이제 이 캐스크 같은 경우에는 3,380만 괜찮죠? 뒤에 것들도 있긴 한데, 뭐, 아휴, 종이 너무 많아. 이거랑 뭐 딘스턴, 그리고 아벨라와 12년도 있고 14년 있고, 그리고 발렌타인 이제 7,030년 7,500. 이제 일본보다는 대만이 훨씬 싸죠. 벨리악 12년에 니카 위스키 바틀 있고, 피딩 리치오크도 있는데, 아, 이거 곳곳에 진짜 올드 바틀도 많습니다. 이때 부모 뭐 아이슬레이 뭐 벨리악 보시면 참 많죠? 네. 많아요. 오켄토션 18년 구형도 있고. 글램파 클라스 이제 이 시리즈도 있고, 1992 같은 거나. 불판은 4,700이네? 4,700이면 그래도 절만 편이다. 보통 5,000 정도 하니까. 스누키 신캐 2019년 또 있고,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스누키 신캐 같은 것도 있고요. 빈손에, 아씨, 병 잘못했다 깨질까봐 겁나. 아벨라는 12만 맞네. 링그란트 이제 싱글 모트 1840, 이거 구형 마트 이렇게. 곳곳에 정말 종류 많아요. 글램모렌지 이제 오리지널 구형 이제 920에, 글램모렌지 이제 스코어 몰타, 이것도 썸몰타 옛날 거고, 킨타는 그래도 신형에. 스피어스 또 있고, 오모마틴 21 에스터마틴이나 12 에스터마틴, 18 에스터마틴도 뭐 다 있고,
뒤쪽도 보시면 이런 종이도 많습니다. 스프링뱅크 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000이네. 그거 스택으로 있다. 이런 것들이나 이쪽 말고도 진짜 종류 정말 많거든요. 곳곳에 보면 뭐 라프로 20, 파이어네어 고양이 시리즈 막 그리고 에디션들 우리 위스키 테스트 쪽이나 막 진짜 많은데 컬렉티버도 있고 컬렉티버 심지어 5,850이야. 컬렉티버는 나름 나쁘지 않아요. 이거 조이나 이거 안쪽도 그렇고 다 이제 위스키거든요. 잘하면 좀 발품 좀 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라프로 20년 구형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 막 정말 많거든요. 또 한 번 저쪽으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스테이크 비밀폰이 한번 얼마인지까지 물어보고 혹시 팔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약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예약이 가능하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예약하셔가지고 이제 하시는 것도 나쁘다고요. 이거 라인 아이디입니다. 라인 아이디라서 이걸로 보시고 이거 QR 아니에요. QR 아니에요. 라인 아이디니까 등록하셔가지고 예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카드가 가능합니다. 대신 수수료는 4%. 한국 사람들 많이 오나 봐요. 이런 것도 해놨네요. 아무튼 이렇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줌바인데 카발란 솔리 구형도 있어요. 네. 이거 얼마인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How much is it? This tourist 이한창. 아, 오케이. Thank you. 여 같은 경우는 5,200인데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야, 10대깔 봐라. 때깔 미쳤죠. 색깔. 아무튼 여었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했으면 저희 이제 가보죠. 다음 곳으로. 또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